이브영에서 쇼핑을 끝냈습니다. 원래 사고 싶었던 건 없어서 못 사고 피그피그를 구매했어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장을 보러 왔습니다. 세제가 없긴 한데 저희 집에서 쓰는 제품이 이게 있다가 없다예요. 한국 게 아니라서 일단은 이대로 하나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딸기 상태가 괜찮은 것 같죠? 오.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먹겠습니다. 지금 하나 먹어야지. 요거트를 뜯고 여기를 근데 딱 뜯어버리면 터져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딜리의 하이볼 완성입니다. 아, 하이볼로 완성입니다. 집 가는 길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유들리는 낮 광화문보다는 밤 광화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에휴, 제 동생이 저를 버리고 속초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굿밤. 그래서 밤에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전설의 고향 같고 얼굴 완전 초췌하고 이래서 저는 근데 화장만 하면 왼쪽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파운데이션 안 쓰고 그냥 선크림만 바릅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눈썹 뭐 눈화장 대충 하고 불터치. 좀 불터치 좀 좋아하거든요. 불터치 하고 그리고 끝. 저는 이렇게 맨날 갈 때마다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공포 라디오 들으면은 잠도 깨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서울은 좋긴 한데 책 소독 기계에 책을 돌리고 나면 항상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날 빌린 책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의 연쇄살인을 추적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날은 머리에 포니테일을 해줬어요. 저는 포니테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저랑 동생이랑 계속 너무 바빠가지고 동생이 저번에 빨래를 한 3번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스타일러 방에도 엄청 지금 먼지가 쌓여있는 것 같고 저희 침실이랑 여기 거실이랑 다 좀 지저분해. 요거는 소독약입니다. 들리는 청소기는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청소기로 다 밀었었는데 요렇게 밀대로 닦습니다. 요거는 아마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사와가지고 네. 그럼 청소를 이렇게 쓱싹쓱싹 해볼게요. 아니 얼굴 색 멀망인데 하다 뭐 운동하는데 이쁘게 보일 필요 있겠습니까? 룩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조금 춥지만 뛰면 더워지겠죠? 오랜만에 지하철을 봐서 기분이 몽글해지더라고요. 간만에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걷고 있어요. 저기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차 막히는 서울은 싫지만 이렇게 한가로운 한강은 좋아한다죠.